네, 다 함께 가운데 한번 봐주세요. 자, 이어서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씨부터 차례대로 각자 맡은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영입니다. 저는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스러움 자체를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꿈꾸는 여자가 그 진실이 깨지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또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는 순수한 여자 남우연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저는 동꽃에서 기업 변호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 역할을 맡아서 좀 야심을 가지고 뭔가 수직 상승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그런 역할, 강필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잘 지켜봐 주십시오. 화면에 수고하셨겠지만 이 청아그룹을 개같이 벌어서 이루어놓은 명예회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총수입니다. 이제 그 손자들의 후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을 읽은 배경이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또 현재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확장을 바라는 그런 기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승조입니다. 장부철이라는 인물은 재벌 3세, 청아그룹 재벌 3세로서 어떻게든 재벌 총수가 되기 위해 필주의 도움으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소희라고 합니다. 서원이라는 캐릭터는 그 청아 안내데스크 로비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재벌가의 부천이라는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헛된 욕망에 눈을 뜨게 되면서 서서히 망가지게 되는, 혹은 돈에 눈이 멀어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2017년이 데뷔 60주년이신데 좀 드라마를 하시게 된 소감도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그 전에 그 약 드라마에서 이렇게 박세영 씨랑 첫 번째 작품을 해보고 두 번째 이제 동꽃이라는 기업형 드라마 만나서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그 전 드라마를 했을 때 참 굉장히 성실한 친구구나, 그리고 귀가 열려서 좋은 얘기에 대한 것들을 선배들이 해줬을 땐 참 많이 노력을 해서 그 연기에 반영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었던 배우인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다시 하게 되니까 참 정말 너무나 즐겁고요.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 60주년 얘기가 나오는데, 연극은 대학교 3학년 때 56년도 시작했으니까 아마 작년이 60주년.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저 세일맨의 죽음이라고 해서 연극을 기념공연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사실은 시작은 56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로 네 거리에 콜사인만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 전체 명칭이 잘 모르겠고 HLKZ라고 해서 그때 HLK 뭐 이렇게 나갈 텐데, 그때 종로 네 거리에 처음 텔레비가 생겼었습니다. 아마 바로 보시니까 바로 오른쪽 코너 건물 5층에 한국일보 장기호 회장께서 만들어 놓으신 텔레비인데, 그때 출연을 했습니다. 물론 생방송이고. 그러다가 59년도에 화재가 나서 중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년도 5.16 후에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된 게
KBS TV입니다. KBS TV 개국 특집으로 나도 인간이 되는다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 이제 본격적인 데뷔만 따지면 한 50, 6, 7년 됐고 그 데뷔 시작부터 생각하면 그것도 60년 됐습니다. 근데 난 사실 작년쯤에서 60년 기념 드라마를 하나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1년 반 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퇴출이 됐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마치 이번에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인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해서 시청률 1, 2%도 버텨보는 그런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하시는 그런 기분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또 보니까 올해만 벌써 드라마가 두 편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더스 이후에 그 정장 입고 이렇게 섰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정장 입고 쓰고 싶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정장 차림에 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마이더스 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좀 그 당시에 캐릭터를 제가 좀 지금보다 좀 젊은 나이에 소화를 그렇게 이해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직까지 뭐 이해력이 확실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그 캐릭터를 좀 더 좀 이해력을 가지고 좀 설득해서 관객분들한테 좀 다가 쓰고 싶은 그런 열망과 그런 도전 때문에 한번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형 드라마지만 사실은 기업형 드라마는 배경이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순수함 또 욕망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을 또 표현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영 감독님도 옆에 많이 도와주시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를 좀 선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물으신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이런 작품 저런 작품 많이 하다 보면은 지금 나이가 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좀 많이 어필을 해서 좀 장르적으로도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작품 한번 해보고 싶은 열망에 또 이 작품 저 작품 좀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운 좋게 그래서 이번 작품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동꽃에서는 장부천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요. 연기하는 입장에서 느끼시는 장부천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재벌가에 남부럽지 않게 자란 제 멋대로 어릴 적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친구인지라 자유분방함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유분방함으로 각 만나는 인물마다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른 다양한 매력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처절하기도 하고 야비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장부천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뷰티풀 마인드라는 드라마에서 장혁 선배님을 뵀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작품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작품을 하게 된다면을 생각했었던 작품이었고 선배님이었는데 이번에 만나게 돼서 저는 정말 좋았고요. 이번 작품이 또 캐릭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또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나 피해가 되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따로 사랑에 빠지며 출세 욕망을 쫓게 되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중앙 봐주세요.
이어서 오른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세영 씨는 진심이 담긴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는 캐릭터 남호현 역을 부드럽고 섬세한 연기로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세영 씨 잠시 무대 위에 그대로 계셔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나오신